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또 3편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오늘 3편도 역시 저희 팀의 권보성 교수와 같이 정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편에서는 중대뇌 동맥의 협착과 폐쇄을 시술을 어떻게 해드리느냐를 봤죠. 이제 3편에서는 다른 혈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척추동맥과 기저동맥 쪽에 있는 협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저동맥의 심한 협착에 의한 허혈성대의 경색 증상을 보인 분을 어떻게 중재시술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는지 정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 오늘 정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청력저하를 호소하신 환자분의 것입니다. 보시면은 뇌혈관 종수를 바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기저동맥 부분인데 아주 끊어질 듯이 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심한 협착이라는 것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뇌 동맥이나 아까 전대뇌 동맥 이런 거는 뇌경동맥 쪽에서 앞쪽으로 해서 대뇌 쪽으로 가는 혈관을 얘기를 한 거고 이 기저동맥이라는 거는 뒤쪽 그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척추동맥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손해하고 뇌간, 뇌줄기라 그러죠. 거기를 먹여 살리는 이제 혈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죠. 네, 맞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혈관. 그래서 기저동맥 그러면은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척추동맥 두 개가 모여서 뇌간 앞쪽으로 이렇게 뇌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기본이 뒷동수. 되는 네. 베이스가 된다고 해서 기저동맥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동맥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동맥의 중간에 지금 이렇게 딱 좋은 듯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계시군요. 네. 그래서 저 일견 보니까 지금 저 정도 되려면은 원래 기저동맥 크기가 저 정도 아니잖아요. 아, 상당히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죠? 동맥 자체도 지금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혈류가 적다 보니까 혈관도 좀 줄어든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협착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네, 우리가 맞습니다. 짐작해 할 수 있군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아주 무서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혹은 청력 저하 심하면은 보행장애 혹은 사지마비까지 아. 혹은 의식이 저하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동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저기에서 뇌경색이 생기면 증상도 아주 심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런 심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술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고 또 저런 위험한 혈관이다 보니까 시술도 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주 수많은 자그마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들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으면서 하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항상 먼저 하는 것은 3차원 영상 검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변 혈관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다음 병변의 어떤 특성을 확인하고 원위부의 혈관의 어떤 구조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네. 시술 계획을 잡게 됩니다. 저 영상을 보면 거의 꽉 졸라놓은 듯이 이렇게 보이는군요. 약간 과장된 느낌은 있기는 하나 저 위쪽 혈관 보면 막 좁아진 듯이 보이는 이런 데가 있네요. 여기 이런 데 보면 아, 그죠? 예. 이게 실제 좁아진 게 아니라 지금 혈류가 모자라서 지금 덜 차서 그런 거죠? 이 앞으로 가는 혈류가 적다 보니까 다른 측부에서는 혈류들이 흐리게 만든다고 표현할까요? 아, 그래서 예. 저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 아주 심한 협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소견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심한 기저동맥의 중간 부분이 딱 좁아져 있는 그런 네. 모양이어서 그래서 시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병변 가까이 가서 유도 와이어를 또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네. 가까이 가서 이 좁아진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이것도 3차원 영상 검사를 보고 그 3차원 영상 검사 상에서 이 협착 부위가 제일 잘 보이는 어떤 한 각도를 뽑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도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 협착 부위 이 조그만 길 보이십니까? 네, 네. 이곳을 향해 유도 와이어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모습을 보고 네. 계신 겁니다. 네, 네. 네. 딱 들어가기 직전이군요. 네네. 그 다음 성공적으로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지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먼 혈관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혈관 안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그 와이어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진시키는 것이고요. 풍선 확장 예정대로 하고
다음으로 스텐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스텐트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병변에 맞게 적절히 위치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스텐트를 펼쳤고요. 네. 최종 영상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첫 번째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끊어지듯이 보이던 부분이 충분히 넓혀져서 원입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그 재계통 시술의 그런 어떤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게 눈으로도 맞습니다. 극명하게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시술 후 영상을 보면 요 스텐트 삽입된 요 부위 주변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작은 혈관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혈관들이 막히면 혈관은 작지만 작은 뇌경색의 증상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혈관들이 안 보이다가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네, 것 같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째 시행한 CTA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텐트가 잘 개통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잘 열려있는 것을 CTA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기저동맥의 협착이 문제가 됐던 경우인데 스텐트 시술이 아주 잘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치료 잘하고 생활습관 교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런 게 아닐까 보여지는군요. 정말 드라마틱한 증례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제3편으로 기저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을 중재시술로 어떻게 시술을 하고 있는지 증례를 같이 보았습니다. 예, 3편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4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